제4권 마지막 196페이지입니다. 전반에 소리를 듣는 그 문성은 그야말로 단멸이 없고 황상하다고 했죠. 그래서 종소리를 가지고 말했죠. 종소리는 종은 칠 때 소리가 나고 또 좀 있으면 사라져서 고요하고, 그래서 소리는 생겼다가 사라지고 생멸이 있지만은 듣는 그 소리를 듣는 문성은 듣는 마음자리는 소리가 생겼다 해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소리가 사라졌다 해서 사라진 것도 아니다. 또한 소리가 생겼다 해서 문성이 새로 있는 것도 아니고 소리가 없어졌다 해서 문성이 없어진 것도 아니라고 그런 말씀을 했죠. 오늘 할 부분은 이제 또 잠잘 때 꿈에 방아 찢는 그 소리를 듣고 북치는 소리 그걸 듣고서 이제 아는 그것을 지금 말합니다. 그것을 비례해서 잠잘 때 소리를 듣는 것처럼 더 나아가서는 죽어도 그게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 몸을 버리고 생명이 다해서 죽는다 해도 문성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비례로 또 말한 겁니다. 여 충수인이 연숙 상침이거든. 중수인이 잠이 익어서 잠이 이제 상침해서 익거든. 비유죠. 마치 중수하는 사람이. 중수란 말은 무르높게 잠자는 사람이죠. 중수란 말은 잠이 좀 고난 거죠. 고난 것이 중수라요. 몸이 좀 피곤해가지고 무지근하니 무거우면서 잠이 드는 사람을 중수인이라고. 잠이 그냥 깰 정도의 그런 잠이 아니고 몸이 무거워가지고 잠이 깊이 든 거죠. 그래서 침대를 내놔 상침이라고 했죠. 평상과 또는 베개니까 침대를 말합니다. 침대에 잠이 익었거든. 익었단 말은 숙면이 든 거죠. 깊이 좀 든 거요. 잠이 설풋 들면은 소리가 나면은 깨버린데 이건 소리가 나도 잠이 깨지를 않는 중수인이라요. 중수이니까 숙면하는 사람이죠. 잠이 깊이 든 거지요. 중수, 무겁게 잠을 자는 그런 사람이 평상이나 베개 비고 자는 거지요. 평상과 베개에 잠이 익었거든. 잠이 익을 때로 익어서 잠이 깊이 들었거든. 잠들었다는 뜻이죠. 기가의 그 집에서 유인이 어피 수시에 돌연 용미하면 그 집에 이제 옛날은 방아를 많이 찧죠. 드들방아. 곡식을 사람이 발로 밟아가지고 돌 것이 절구에서 방아를 찧죠. 인도에 지금도 있어요. 그 촌에 가면은. 그 집에 어떤 사람이 있어가지고 저가 잠잘 때 저 숙면하는 사람이 잠을 자고 있을 때
나 잠잤겠지 지금. 낮에 방아찌는 거죠. 도련하고 용미하면, 도련이란 말은 방아 찢는 소리입니다. 찔도자요. 찌고 연이란 말은 쌀을 뉴를 가려서 쌀이 정미를 만드는 그러한 그 방아를 찢는 것을 도련이라고 합니다. 정맥수에서는 도련은 방아 소리라고 다듬이 소리라고도 했는데 다듬이질을 가든지 방아를 찢든지 두 가지로 봐도 되죠. 용미는 방아 찢는 거고 방아용자죠. 쌀을 방아 찢는 거. 도련은 다듬이질 가는 거. 옷을 옛날에는 다듬이 돌에다 막 두드렸죠. 옛날에는 문명배인데 문명배가 더 쉽게 떨어지는 데다 그놈 풀미기 가지고 조금 축축할 때 막 두드리거든. 그러니 뭐 옷이 쉽게 떨어지지 뭐 오래 갈 수 없죠. 빨면서도 또 빨래방망이로 막 이렇게 두드리지. 또 이제 빨아가지고 빨려면 풀미기 가지고 또 이제 다듬이 돌에다가 이 콩두깨 방망이로 막 때리니까 그놈 옷이 쉽게 절단나지. 그러니까 길사마이도 더 어려운 때 지금 이런 혼방은 오래오래 입는데도 말이야. 그것은 금방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예전 사람들은 너무나 그 두들기를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그렇지. 그 사람이 꿈가운데 방아 찢는 소리를 듣고 방아와 도련하는 다듬이질 하는 그런 소리를 듣고 두 가지로 봐요. 다듬이질 하든지 방아 찢든지 하는 그런 소리를 듣고 별짝 탐으로되 별로 다른 물건으로 짓어 다른 물건의 소리로 느낀단 말이죠. 잠속에 무슨 소리가 들리기는 들리는데 그것이 방아 찢는 소리로 듣는 게 아니고 또한 그 다듬이질 하는 소리로 듣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이상하게 혹은 북을 치는 것이 되며 혹은 종을 치는 것이 된다 하여 그렇게 착각할 때 있어요. 우리도 어려서 그런 걸 느껴봤는데 깊은 잠 들 때 옆에서 뭘 두드리는 그 소리가 다른 소리로 착각해가지고 다른 물체에서 소리 나는 것으로 듣는 경우가 더 있잖아요. 부처님도 이런 걸 체험을 하셨는지 중생의 그런 그 잠잘 때 착각하는 것을 깊이 알고 가셨는지 이런 경우는 우리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혹은 꿈속에 스스로 그 종이 목석의 소리가 된다고 교유하다가 종소리로 이제 또 착각해가지고 어찌 종소리면 쇠소리가 나야 할 텐데 나무 소리, 돌 소리가 난다. 그렇게 이제 이상하게 여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무 소리는 뭐겠어요? 나무 소리는 이제 다듬이질 가는 거죠. 방망이가 나무니까 또 것이 이제 돌은 이제 그 저 방아의 것이 이제 절구 같은 것은 밑에 것이 곽 같은 것은 돌이죠. 다듬이도 돌이고 그래서. 나무와 돌소리로 여긴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때 문득 깨나서 이제 그렇게 잠을 좀 자다가 이제 나중에 잠에서 깨나가지고 천지저음하고 그 방망이 소리인 줄을 빨리 알고 그러니까 아까 도련하는 거 도련이나 절구나 방망이 종류 소리니까 방망이 절구제자라도 가고 방망이제라도 가지요. 방망이 소리를 듣고서 스스로 집사람에게 고하되 자기 집사람에게 그런 말을 한다 이거죠.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내가 바로 꿈꿀 때, 이 절구 그 소리를 미혹하여 장차 북소리로 여겼노라 말이야. 북은 완전히 나무나 가죽이죠. 그러니까 돌 것이죠. 돌의 절구 소리를, 방아 찧는 그 소리를 북치는 소리로 착각을 했다고 한단 말이죠. 거기까지가 이제 꿈 이야기 것이죠. 잠잘 때 들었던 그 예를 들어서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을 가지고서 부처님께서 비판하십니다. 아나나, 이 사람이 꿈속에 잠자서 꿈을 꿀때 어찌 동경과 정뇨와, 정뇨나 동경이나 같죠? 고요한 것은 소리가 없을 때고, 요거는 소리가 날 때죠. 그건 동자와 같은 거죠. 또는 개폐. 개폐랑 하선, 눈을 뜨고 열고 가는 거. 귀도 역시 개폐 통하죠. 귀를 막으면 폐가 되고, 귀를 막지 않고 열어놓으면 개가 되죠. 눈을 뜨는 것도 개가 되고, 눈을 감는 것도 폐가 되고, 그런 등등의 통색이라고 하는 것은 통하고 막히는 것. 소리가 들리면 통이고, 소리가 안 들리면 색인데, 귀로 봐서는 그렇고, 코로 봐서는 통색도 가능하지요. 그런 것을 어찌 기억하리요만은, 꿈속에 뭐 모든 걸다 놓아버리고 그냥 잠에 취해가지고 잠에 떨어져 자는 사람이 평상시와 같이 정신이 초롱초롱하고 정신이 분명할 때처럼 동경이나 개폐나 통색 따위를 어찌 기억을 하겠느냐 말이야. 그러나 기억을 안 하지만은 기억을 해가지고 북소리로 여겼고 또는 나무와 돌소리로 여겼거든요. 종소리로 여기고. 그러니까 기억을 했다는 말 아닙니까? 아까 사실로 봐서는 기억을 못할 건데 기억을 했다는 그 말은 생략이 되었지요, 지금. 그 얼굴이, 그 몸은 비록 잠을 자나 문성은 어둡지를 않다 말. 눈을 감고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잠을 자지만은 그 잠자면서 꿈속에 뭐 북소리로 여기고 종소리로 여겼던 그 들은 게 있으니까 그 듣는 성질은 어둡지를 아니하다. 부처님이 여기서 설명을 하실 때 잠잘 때그 소리를 듣는 것만 예를 들었지 절벽강산으로 전혀 못 듣는 것은 예를 들 필요가 없으니까 그건 안 들었죠. 그렇지 않아요? 전혀 못 듣는 경우도 있죠. 깊이 잠들어 가지고 차가 막 달리는데 차 속에서 잠자면서도 차 소리 못 듣는 소리 못 듣는 경우가 있죠. 그것만 그런 게 아니죠. 정에 드나도 못 듣지 않아요. 500 나한들은 수레가 가는 소리를 못 들었다. 수레 여러 수레가 가는 구름마가 여러 대가 가면은 소리가 상당히 크게 낡기거든. 그래서 정에 들때 그걸 못 들었다고 500나한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아함경에 그런 말이 나와요.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정도는 별것도 아니라고 말이야. 나는 정에 들었을 때 내가 있는 주위에 큰 바윗돌이 말이죠. 갈라지고 큰 나무가 막 꺾어지고 벼락이 쳐가지고 벼락 천둥 소리는 굉장히 크지 않아요? 그것도 나는 의식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정에 들 때, 500나한이 정에 들때그 여러 수레 소리를 못 듣는 정도도 대단하기는 대단하지만은 그런 정도보다 더큰 소리, 아주 참 천지가 진동하는 그 벼락 천둥 소리도 부처님께서는 의식하지
못했다고 하는. 나중에 정에서 나오고 보니까 큰 나무가 부러져 있고 큰 바윗돌이 막 벼락 맞아가지고 막 부서지고, 재수 없으면 벼락 맞아가지고 바윗돌도 부서지잖아요. 사람도 그 벼락 맞아 죽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벼락 맞아 죽으면 죄 없어도 죄 있다고, 저 사람이 죄를 많이 지어서 벼락 맞아 죽었다고 세상에서는 그렇게 손가락질 하지요. 재수 없으면 그 낙뢰를 맞으면 그래요. 그래서 비행기가 높이 뜨는 거예요. 구름 위에. 구름 위에 떠야 낙뢰를 안 맞거든요. 비행기도. 그래서 비행기는 구름 위에 떠야죠. 낙뢰가 구름 밑으로 나오거든요. 비행기가 배락만 했다 소리는 못 들었죠? 추락사고는 있고 유도탄 맞아가지고 미사일 말이지. 미사일 그거 폭격에 비행기가 대한항공도 것이 이제 소련 영공에 침범했다고 해가지고 크게 당했잖아요. 언제가 몇 년 전에. 그러니까 잠언자도 그 문성은 어둡지 아니하다. 그 사실을 아까 이제 그 사실을 들어서 이제 말한 거죠. 그리고 그보다 더 나아가서 진일보해서 아까 내가 말했듯이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잠잘 때만 그런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죽고 난 다음에도 그게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몸이 녹아져서 몸이 죽어가지고 몸이 썩어서 말이죠. 썩어 없어지는 거죠. 명광이 천사 건들 목숨이, 명광이라는 것은 목숨 그 마음이죠. 명광이 바로 침광이라요. 정신이 바로 명광이죠. 정신이 영혼이 말이죠. 천사 한들, 천사란 말은 바뀌는 거죠. 영혼이 지금 금생의 몸으로 내생의 몸까지 이제 몸으로, 금생의 몸이 내생의 몸으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목숨이 옮겨서 사라진들 그 말이죠. 사라지는 것이 사자요. 사라질 사자요. 이 성품은 이 듣는 마음자리가 말이죠. 어찌 너에게 소멸함이 되겠느냐. 이 듣는 문성은 소멸함이 없다 말이죠. 그러니까 아나는 이 문성이 단멸로 생각했죠. 이 문성 단멸을 가지고 어떻게 불생멸인 열반, 보리, 불성, 또 것이 안만하심 모두 그런 등 칠상주가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고 질문을 했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 칠상주가의 상주인 것처럼 문성도 역시 상주다 말.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문성이 바로 여리장이거든요. 상주란 말은 항상 하다는 뜻입니다. 이 상주는 초상난 상주가 아니고, 초상난 상주는 단멸이죠. 살아있다가 죽어버리니까 단멸 아니요? 저 상주는 항상 한 것을 말해요. 항상 있는. 그러니까 문성도 칠상주과와 같이 단멸이 아니고 상주이다. 뭐가 붙었어요, 이렇게.
저기 가면은 육교보 같은 게 나옵니다. 거기 보면 또 자세하게 나오죠. 그 죽고 난 다음에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 밑에 보면은 지옥 같은 거 설명할 때 십시빈과 육교보가 나와요. 그게 8권에 나옵니다. 십시빈하고 육교보하고 8권. 8권에 보면은 10가지 십인하고 육교보. 10가지 치박, 그 치박을 익힌 십시빈과 육교보. 운성뿐만 아니에요. 다른 것도 그래요. 견성이나 견문각기가 다 그래요. 십시빈과 육교보 설명에서 다시 밝힌 사실을 보더라도 문성 따위가 모두 상주인 것이다. 간단히 그냥 해버렸죠. 십시빈이나 10가지 치박이고 지옥에 떨어질 때 10가지 그 나쁜 악습의 원인 때문에 6가지 육교보. 육교보라서 육군에서 나타나는 광경이라요. 육군에서. 눈으로, 눈에 보이거나 귀에 들리거나 코에 냄새가 맡아지거나 하는 지옥에 떨어질 때 두 가지 현상을 가령 눈으로 나타날 때는 밖에 보이는데 밖에 보이는 상태로는 지옥의 무시무시한 무서운 광경이 눈에 잘 보이기도 하고 또한 어둡게 안 보이는 현상은 캄캄해서 주위 전우좌우가 전혀 안 보여가지고 공포심이 나는 경우 또 혹시 저 귀로 들리는 소리도 무서운 그 공포 소리 막 저 맹수 같은 귀신 우는 소리 같은 아주 검살구진 그런 소리가 나기도 하고 또한 아무 소리도 못 들어가지고 아주 절벽강산으로 마음이 그냥 더욱더 공포가 되는 그런 경우하고 그런 등등의 설명이 육교보라요. 해인사에도 그런 전설이 있고 금강산에도 그런 전설이 있잖아요. 금강산에서는 금강산도 그렇고 해인사도 옛날 전설이 있어요. 원당암 위에 어떤 원당암에서 어떤 스님이 해인사 가면은 원당암 절 있죠. 스님이 큰 나무를 베다가 나무가 넘어지면서 그 스님 치어버렸어요. 큰 나무 베다가 잘못 비면은 나무가 자기 쪽으로 자빠지면은 자기를 덮치면은 자기가 죽거든. 그래가지고 기절해가지고 죽었다고 이제 뛰어다가 말이죠. 다른 스님들이 뛰어다가 그 방 안에다 놓고 말이죠. 시달림을 해요, 이제. 젊은 스님들이 독경하면서. 시달림을 하는데, 그 시달림하는 젊은 중이 말이에요.
그 스님한테 욕심난 게 뭐, 단주나 연주 같은 게 좋은 것이 있었던가 봐. 저것이 내 것이다. 이제 치달림 다 하면은 저것은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자꾸 그러고. 발이도, 발이가 자기 스님한테 받은 옛날한 것이 이제 상자 논 사주지 말고 발이대 큰거 사주라고 하거든요. 왜 발이대 큰 것을 사주냐면은 발이대 큰 것이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도 절대 가서 보니까 발이대를 굉장히 크게 몇 그릇 들어가게 발이가 크더라고요. 그때는 못 먹고 살았거든. 먹는 것이 어려우니까 재가 들거나 무슨 큰 불사가 있을 때는 음식을 많이 장만하니까 장만한 그때만 먹는 거지 그 다음 날은 못 먹으니까 그놈을 큰 발에다 그냥 많이 받아놔요. 받아놨다가 이제 그걸 잘 보관했다가 그 다음 날도 먹고 그 다음 날도 먹고 그러거든. 한 목에는 다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큰 발이를 사서 준다는 거. 그런데 그 발이가 욕심나든가 남은 것이 저 은행나무 발이든가 무슨 박달나무 발이든가 발이가 좋아서 저 치달림 끝나면은 저 발이도 내거 염주도 내거 담주도 내거 그런 소리를 그런 마음을 갖고 이제 치달림을 했던가 봐. 나중에 한 이틀 있다가 그 중이 깨났어. 안 죽었어. 이제 다시 깨나가지고는 일어나서 그 중을 불리면서 너는 어째서 내 발이하고 내 염주하고 말이지 내 담주를 왜내 것이다고 말이지 그건 내 것이다 내 것이다 그런 소리를 늘 하냐고 말이지 내 것인데 왜 네가 네 것이라고 말하냐고 말이지 그래서 이제 그런 말한 적은 없지만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그렇게 했던 거지 귀신은 그 속으로 하는 생각을 이끄던 독심술과 같이 말이야. 그랬다는 사실이 들어 있잖아요. 금강산에도 그와 비슷한 전설이 있고. 그러니까 그것도 죽고 난 다음에도 문성이 없어지지 않는 거지. 단 우리 사람과 같이 말을 못하니까 귀신이 사람 속을 모르고 사람이 귀신 속을 모른다는 말이 사람이 귀신이 아무리 말해봤자 모르잖아요. 그 소리가 안 들리니까 말을 못하니까 생각으로만 통하니까 타신통이나 열린 사람이나 또는 도통한 신통이 있는 아라한 정도나 되면은 오신통이나 육신통이 있는 사람이야 알 수가 있지만은 기회는 모르잖아요. 그걸로 봐서도 그 없어지지 않는 게 영혼이란 것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게 단멸이 아니죠. 그 전에 저 이관 제일 첫 머리에 파사이관이 항암을 보는 것 그것에 대해서도 나왔잖아요. 항암을 볼 때, 6살 때 보는 것하고 또한 10살 때본 것하고 60살 때본 것하고 62살 때본 것하고 변함이 없으니까 몸은 이렇게 늙어서 변하지만은 그 마음은 변치 않는다는 그런 말을 했었죠. 견성은 멸하지 않는다는 그 말과 같죠. 2권에 나오잖아요. 2권 제일 첫머리인가? 첫머리에 49페이지에도 나오죠. 48페이지, 47페이지, 뭐 46페이지 여기서부터 쭉 시작인데 2권 45페이지 붙어서 49페이지까지 나가는데 문어신 번역으로 운어신 번역으로 49페이지에 끝부분에 보면은 왕이 그 말을 듣고 몸의 뒤에 생을 버리고 또 생에 나아가는 그 사실을 믿어 알아가지고 대중과 더불어 용약 환희하여 미직률을 얻었다고 나오죠. 사생추생. 사생추생도 내가 그거 아니오. 견성은 멸하지 않는다. 견성 불멸에 대해서 사생 취생 하는 도리를
알았단 말이죠. 이 말 나오죠. 이권 초에 이권 가장 첫 여기는 8권에 나오고 8권 지옥 설명에 아까 위에 것은 10집인 육교본은 여기서는 지금 4권에서 4권 끝부분에서 지금 말한 거죠. 견성은 단멸이, 문성은 단멸이 아니라는 거. 문성만 그런 게 아니라 견성이나 무슨 각성이나 지성이나 견문, 각지 그러니까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지각 따위고 다 단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작용하는 것은 조금 단멸이 있는 것 같죠. 작용하는 거. 작용하는 것은 예를 들면 생멸심으로 생멸심에서 작용을 하니까 그것은 단멸이 있는 것 같지만은 그 작용 말고 체성 자체 자체 그 본성은 모두 다 생멸이 없는 거요. 수시로 때에 따라서 변하면서 작용하는 그것은 단멸이 있는 것 같지. 그러나 본체 그 본래의 체성 제팔 아타나식이거든. 제팔 아타나식 그 자체에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지각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그 자리는 변함이 없어요. 그건 단멸이 아닌 거예요. 이런 내용으로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육근의 지각이 작용에는 작용할 적에는 말이죠. 수시로 변하여 생멸과 단멸이 있는 것 같으나 그 자성, 자성이란 말은 체성 본체를 말한 거죠. 제팔 아타나시거든 그 자체는. 자체는 단멸이 아니고 상주 불멸이다. 결국에 꿈속에도 눈을 감아도 보고 있죠. 죽어도 역시 마찬가지요. 죽어도 눈이 썩어서 없어져도 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원한이 쌓이면은 그 원한이 내 생에까지 사무치는 것도 그것이 있어가지고 원결이 맺혀가지고 내 생 내내 생까지 자꾸 쌓이고 쌓여서 그게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또 은혜를 심어놓으면 은혜도 역시 그것이 이제 제8 아리아식에 저장된 그 종자식이 그 사람을 고맙게 여겨가지고 그 은혜를 베풀어 놓으면 그 사람을 대할 때는 반갑게 대하고 그 사람을 좋게 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면 부지한 사람도 처음에 대할 때 기분 안 좋은 사람도 있고 그 사람을 대할 때 나하고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데도 또 아무 이해관계도 없고 맨 처음 대하는데도 그 사람 무척 반갑고 그 사람 고맙게 생각이 내가 나는 것은 그거 다 과거 전생의 이 원수와 은혜의 관계라요. 공연시 내 주는 것 없어도 미운 사람이 있죠. 그거 다 원은 관계요. 원은 관계. 전생 원수와 은혜, 원수를 맺든지 은혜를 맺든지 원은 관계에서 현생에도 그 영향이 현저하게 나타나요. 미운 사람 있고 또는 고마운 사람 있고 말, 예쁜 사람 있고. 그래서 이제 아까 단멸이 아니라는 것을 밝혔습니다.